유명 인사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누군지 알아볼래요? 오키. 혹시 소소 언니? 혹시 난가? 누가 와 있나 근데? 없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엄청 크네. 저 온 김에 연주를 좀 해가지고 별을 모을게요. 노래를 할까? 노래하기. 노래는 되게 금방 끝나요. 예스! 소소는 드디어 공식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슈퍼스타입니다. 유명인 타일을 하나 얻었대요. 스타라이트 거리로 가서 그녀의 타일이 배치하는 세리머니를 하면 하여 팬들의 환호를 받아야 합니다. 언니 드디어 됐습니다. 근데 근데 이런 게 있네. 하지만 그녀는 요즘 일반적인 심들의 삶에 점점 공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기벽 두 개를 더 얻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팬클럽. 그녀의 의상을 칭찬하거나 응원을 보낼 태세가 되어 나타납니다. 감정적인 응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소소가 농담을 듣고 싶어 하든, 위로받기를 원하든, 단지 쏟아지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하든, 언제나 부응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평판 요구 조건이 흠결 없음? 되게 다양한 기벽이 있는데, 극성팬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세련된 미각도 괜찮고, 이건 뭐예요? 팬 우편물. 공개된 번호, 와, 이게 제일 최악이다. 휴대폰 중독, 이것도. 명성의 짜릿함. 뭔가 이것저것 있긴 한데, 이제 평판만 좀 높아지면 되나? 오, 스타 탄생! 유명인 타일을 획득한 소소는 의기양양합니다. 글로벌 슈퍼스타, 걸음걸이, 말, 외모. 소소는 글로벌 슈퍼스타입니다. 드디어 언니, 슈스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디션 갔다 오시고요. 훨씬 더 반짝반짝거리네요. 오디션 통과! 좋아요. 뭘 할까요? 타일 놓으러 갈까요? 화장실만 갔다가? 가볼까? 여기 있다, 백소소. 명판 업데이트 하기는 뭐야? 아, 소소의 업적을 기리는 설명을 하세요. 백소소. 소소 언니는 그토록 꿈꾸던 슈스가 되었습니다. 아, 이게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야겠다. 소소 언니는, 아니, 이거 왜 엔터가 안 먹죠? 소소 언니는 물고기를 한 번에, 아니, 아니, 한 번에는 아니고 다섯 마리의 물고기를 낚은 이 델솔 밸리의 최고의 슈퍼 스타. 입니다. 잠깐, 다섯 마리. 그리고 물고리라고 되어 있네. 물고기를.
물고기를 낚았다? 아, 그게 맞을까? 연기까지 완벽한. 무인다, 무인다. 오.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언니가 슈퍼스타가 되었어요. 이제 집만 사면 되는 건가? 아, 이제 놓으면 되는구나. 좋았어. 우와. 대박. 이렇게 놓는 거야. 어떻게 찍지? 이렇게 찍을까? 이렇게 할까? 언니, 축하드려요. 캬. 이거 누가 훼손하기만 해봐. 얼마든지 업데이트 할수 있나 봐요. 스타덤, 소소도 그녀의 유명 인타이처럼 환하게 빛납니다. 매우 자신만만함. 별들 사이를 걷다. 자신의 유명 인타일을 오랫동안 뚫어지게 쳐다본 후 자신이 정말로 놀랍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포즈 한번 취하고 가야겠다. 돈은 그냥 대출을 받을까요? 대출이라 말하고 치트라고 쓰는데 아무래도 그냥 이런 반복적인 걸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좋았어. 한 번만 더. 좋았어. 갑시다. 이사 갑시다. 아, 맞아. 아직 상도 못 받았잖아. 자, 가족 이사하기. 자, 빚져서 들어갑니다. 샤토피크. 가구 보유로. 진짜 저런 집에 그냥 순수하게 플레이해서 들어가려면은 아마도 몇 세대가 계속해서 돈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요? 진짜 힘든 일 같은데. 그래서 여기 뭐뭐가 있죠? 근데 집이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지지? 이렇게 잔다고요? 이렇게 따로 자요? 이렇게 따로 자고, 여기가 금고지? 금고. 그냥 이걸, 이 뼈를 그냥 보관해 놓은 것 같은데? 문 닫고 잠그기. 동전 던지기. 여기가 이 넓은 곳이 화장실이고요. 여기는, 아, 2층이구나. 일단 1층부터. 그리고 여기가 침실 겸 드레스룸. 식탁이 있고, 주방. 바.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두개골 전시품. 아, 이렇게 열고 닫고를 할수 있는 언니, 언니 집이잖아요. 오, 이렇게 리모컨으로 잠금 장치 풀어서 열기. 우와, 뭔가 얼굴 인식을, 홍채 인식을 하는 건가? 저는 이 금고를 설치해 볼게요. 금고 안에 시몰레온. 근데 여기 밑에는 어떻게 시몰레온을 보관하는 거지? 이거는 그냥 문일 뿐인가? 금고 문?
이거는 이거랑 이거랑 다른가 봐. 그냥 이거는 귀중한 물건, 비밀, 그런 걸 감추는 용도고, 이게 시몰레온에 보관하는 용도인가 봐요. 반짝이는 모든 것을 쌓아두기에 아주 좋습니다. 이런 건 스트리밍 드론, 스포트라이트. 와, 이거 하나 해놔야겠다. 이렇게 한두개 정도 해놓고. 뭐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갖고 싶었던 건한 저거, 저거. 여기에 놔야 된다고? 여기 옆에 있네? 보관을 해볼까? 오! 금고에 돈 넣기. 4만. 넣어볼까? 명망 있는 삶, 유명인 주택집 특성 때문에. 소소는 정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관광객들은 누구나 그녀의 열성 팬입니다. 심지어 그녀가 살고 있는 집조차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곳은 그저 집일 뿐입니다. 되게 좀 씁쓸하게 이야기를 하네. 여기가 약간 관광지가 돼버리는구나. 와, 4만 시몰이 이 정도예요? 아니면은 조금을 넣어도 우와. 우와. 이거 돈 빼기. 잠깐만요. 만약에 만 시몰이면요? 아, 이게 다르네, 여러분들. 점점. 뭐야? 좀 줄어들었나? 줄어든다. 점점 줄어든다. 빵. 아, 그렇네요. 엄청난 금은 보화를 다 나타나게 하려면은 눌러 왔나? 이게 제일 많은 건가? 이게 제일 많은 상태인가? 기준이 15,000인 걸까요? 어떻게 여기 눌러 왔어? 어루만져지기. 돈 넣는 중이었어. 15,000인가 봐.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16,000. 돈 가지고 놀기.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솔직히.
이거 돈을 잃게 되나요? 돈이 막 밖으로 튀어나오는데요. 또 무슨 무드렛이 있나 볼까? 사랑의 돈. 금고 안에 사랑 나누기 때문에 딩동댕 소소는 방금 잭팟이 터졌습니다. 기분 좋게 만족함.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군요. 대박이다. 일단 잠에 자고. 되게 근데 휑하다. 진짜 외국의 스타들은 이렇게 휑한 곳에서 사나요? 아, 이거 문을 안 닫았네? 이거 도둑이라도 들면 어떡하려고. 문 잠금. 소소 제외 모두. 그 다음에 출입허용 클럽. 언니 문 단속 하셔야 합니다. 아이고. 자, 잠궈주시고. 오, 여기 안에 보이세요? 이거 레이저. 이게 근데 진짜 도둑이 오나? 일단 목욕하고요. 와, 여기 뷰. 크, 꿈을 잃었구만. 아, 이쪽에도 여기 이렇게 수영장이 있고. 대출로 꿈을 잃었어.